코로나 시대의 대형교회는 이제는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여 교회가 사라지는 동안에 뭐였습니까? 1만여 교회가 사라지고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들이 택시운전으로 대리운전으로 일용직 노가다판에 뛰어들고 있는 이때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만명 모이는 교회 19명 들어가라고 해도 번호표 빼봐서 19명 들어가고 99명 들어오라고 하면 99명 들어오고 이게 동물원의 원숭이나 코끼리처럼 이게 교회입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도 이러하진 않았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사회는 다 제갈길로 찾아가고 안정을 찾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는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있는 이런 한국교회에 정부가 예배를 허용하겠습니까? 소모임을 허용하겠습니까? 식사를 허용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성명서에 이름만 올리고 교회 이름만 올리자 하는데도 불법을 떨면서 못하게 또 하는데 미래 코로나 온다고 정부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정부는요 작년 4.15 총선 이전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은 종교계를 개편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통령과 거기에 있는 주사파들과 그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아주 적절하게 해서 그 결과가 1년 반 동안에 150만 명의 교인이 사라지고 1년 더 가면은 300만 명, 400만 명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시가 마를 겁니다.